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예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강의 한자는 손예진 강사가 프리랜서 강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제가 프리랜서 강사를 시작한 지 2017년도부터 했으니까요. 6년 됐네요. 이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프리랜서라고 하면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제 사업장이 있었죠. 에듀이너스라는 그 사업자를 통해 프리랜서 강사를 6년을 지속해온 겁니다. 내 스스로가 너무 대단해. 칭찬해주고 싶네요. 아, 이게 6년이라는 시간이 말이 6년이지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었던 적도 많았겠어요. 특히 저는 회사에 소속해서 사내 강사를 해왔던 터라 어디 소속에 있다가 울타리가 없는 공간에 딱 나오게 되면 황무지거든요. 허허벌판이에요. 누가 나를 케어해주거나 누가 나를 보호해주거나 또는 어떤 회사가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일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전쟁터에 나온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6년이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럼 저는 그러면 왜 프리랜서 강사를 시작했냐? 사내 강사를 그냥 하지 그랬냐? 꾸준히 하면 얼마나 안정적이고 좋니? 월급도 꾸준히 나와, 회사도 있어, 소속도 있고 얼마나 안정적이니?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리랜서 강사를 왜 시작하게 됐는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직 또는 독립을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맞닿았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대기업의 사내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대기업의 사내 강사의 그 근로 계약 조건이 뭐였냐면 2년 계약이었어요. 그러니까 2년을 일하고 계약을 종료가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되면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른 곳에 이직을 하는 것을 준비를 하거나 또는 제가 스스로 나와서 독립을 해야 되는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서는 시기가 왔던 거예요. 뭐 이거는 제가 이미 알고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기업의 사내 강사로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었고 또 더 많은 것들을 배웠고 다양한 강사님들과 다양한 교육생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스스로 너무 좋았고 정말 많이 배우는 시간을 보냈는데 딱 2년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 다른 회사로 가는 강사들이 있었고요. 프리랜서 강사를 하시는 강사님들 거의 두 갈래로 나뉘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진로를 고민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근로계약 2년 조건인 걸 알고 들어가도 막상 이제 2년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회사에서 계약이 종료가 되면 아쉬워요.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런데 이제 조건이니까 이제 계약 종료가 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회사라는 공간이 사실 이렇게 계약 조건이 있지 않더라도 뭐 평생 계약을 하지 않는 곳이더라도 회사가 날 결코 평생 책임져 주지 않는 곳이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이 회사가 배신이야 이런 건 아니죠. 저를 자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조건이 딱 막 이렇게 들어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라는 공간은 날 평생 케어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회사에 들어가서 사내 강사로 일을 계속하는 것이 정말 내가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고 또 정말 안정적인 것이 맞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리랜서 강사를 선택한 거죠. 이직을 하셨던 강사님들은 다른 뭐 대기업이라던가 다른 사내 강사 직으로 교육기획 업무를 맡고 강사 업무를 맡으셔서 많이 가셨고요. 저같이 프리랜서 강사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프리랜서 강사 하신 분들 이제 잘 지내고 계신지 뭐 요새는 이제 SNS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면 프리랜서 강사로 독립을 잘 하셔서 지금 꾸준히 강의를 하시고 또 교육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아니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하다가 다시 회사로 가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는 강사직을 아예 그만두시고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내 강사 있을 때와 프리랜서 강사가 있을 때 훨씬 더 어려운 진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한 만큼 또는 내가 이만큼 열심히 100을 준비하면 한 80 정도가 보여지는 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6년 동안 계속 성장을 해왔고 잘 해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스스로에게 너무 상을 주고 싶어요. 대견하다고. 그런데 이제 프리랜서 강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에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내 강사로 다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에듀이너스를 제대로 일구고 또 예티튜드라는 유튜브를 시작하고
전국 강사자랑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강사님들을 만나면서 강사님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올해 본격적으로 강사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양한 강사님들을 또 실력 있는 강사진들을 관리하고 또 강의 섭외를 할 수 있도록 엔터테인먼트 역할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사내 강사에 있었다면 너무 안정적이고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좋았겠지만 과연 내가 이 프리랜서 강사를 하면서의 지금의 모습의 생각들, 기획들, 그리고 실천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아찔해요. 물론 저는 성향 자체가 행동파예요. 그리고 생각한 거는 무조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모습을 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기가 언제였을까가 중요한 거죠. 저는 지금 그 시기를 바로 나왔기 때문에 6년 안에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제가 사내 강사로 일을 했었더라면 사내에서 일을 하는 것에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강사로서의 뭐 스킬을 더 다듬을 수 있고 더 많은 강사분들 만나고 더 많은 컨텐츠들을 확보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가 좋다, 나쁘다는 아니지만 저에게 맞는 것들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프리랜서 강사를 할 수밖에 없던 이유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저를 이제 만나러 오시거나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강사님들은 대부분 사내 강사에서 프리랜서 강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 프리랜서 강사이지만 좀 더 브랜딩을 잘 하고 싶은 강사분들, 또는 아직 강사를 하고 있진 않지만 향후에 조만간 강의를 해보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강사님 사내 강사가 좋아요? 프리랜서 강사가 좋아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제 경험이 전부인 사람이기 때문에 제 경험과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여러 가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결국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지 않고 내 스스로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과연 나한테 뭐가 맞을까? 완전히 완벽한 선택은 없더라도 최대한 완전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또 혹시나 나한테 맞지 않으면 다시 또 전환을 해서 다시 또 하게 되면 되니까요. 시간이 좀 걸리는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포기하지 않고 성장을 해야지만 더 좋은 모습, 더 발전된 모습이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프리랜서 강사라고 하기에는 직원도 있고 또 저의 이제 사업장이 정확하게 있고 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사업체를 가지고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 강사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좀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제가 프리랜서 강사로서 해왔던 저의 일들, 저의 생각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계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과 충분히 나누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예티튜드의 강의 한잔 영상 기대 많이 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